있는데 뭐 APD 쪽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거든요. 어. 조합에 따라. 그래서 과연 현장 환호성 뭐 예. 또 애니 상대로 쓸 수 어?가 쉽진 예. 않죠. 예. 싸움 잘하는 픽들이 나왔어요. 네. 예. 자, 마지막 제이스까지 나왔습니다. 뭐 제즈 나오고 뭐 이러면서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 이게 조합이 그러니까 AP가 사실 좀 부족한 조합이긴 한데 그만큼 오케이브리온도 앞라인이 완전 막 하드 탱커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. 그런 쪽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낀 것 같진 않아요. 아 그렇군요. 네. 마지막 픽이 린신이어서 혹시나 거기서 뭐 단단한 게 나올까 했습니다만 자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자, T1도 나르 앞에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요. 믿지 않은데요. 예, 만났어요. 적당히 할 것 같은데 1대1 탑탑 정보정보 불러서 제우스가 그냥 가로 들어와요? 예. 물론 뭐 위쪽도 라인은 지워져가지고 예. 아 그리고 제우스 선수가 지금 W를 못 찍었습니다. 레벨, 4레벨 못 찍었네요. 그렇죠. 약간 감의 부분도 있으니까요. 예. 아니 모건의 움직임이 네. 꽤 안정적인가? 보여주셨을까요? 미니나르니까? 그래서 대놓고 그냥 달려가서 일단은 선을 네. 아 빠져버렸습니다. 전멸. 그래서 라인이라도 몇 개라도 넣긴 넣었는데 네. 원하는 만큼의 성과라고 보긴 좀 아쉽겠죠 T1도. 그러니까 나름 쓴 것도 있었고요. 그래서 뭐 계속 뭔가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은 어떻게 했는데요? 견이 하지만 여기 잘 역으로 와 페이크를 잡았어요. 아니 에포트가 귀신같이 날아오면서 네. 멋져. 나이스요. 야 되는 날인데 좋다. 아. 확률이 높으니까 아래서 뭘 하고 싶다인데 그렇겠죠. 이 웨이브가 좀 들어가는데 엄티 자 노출 룰루가 6렙이 안 된 상황에서 예. 미신 6렙이라서 콤비네이션에 따라 갈 것으로 제리의 반발력이 너무 좋았죠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연계를 하기 전에 흘려버렸어요. 예. 관리하면서 아마 순간이동으로 예. 합류할 것 같습니다. 네네 갑니다. 합류 거의 끝났고요. 근데 이게 먼저 치다가 잘못하면 싸먹힐 수 있는데 위로 약간 돌파? 자 페이커 뒤로 빠졌고요. 텔라요 무기만 빠진 거거든요. 예. 오케이브리온이 뭔가 위로 돌파하면서 사건해내려고 했는데 약간 이게 진짜 싸먹히는 구도가 돼 거의 먹었거든요. 네. 파란팀 나르 그러면서 당신 들고 있는 거예요. 떼아봐 버티고 이거 제우스가 그냥 예. 이러면 이따 다 도망가야죠. 예. 싹 다 밀어버리고 두 명을 잡았습니다. 아니 용을 먹은 거는 천만 다행인데 예. 이런 구도에서 제리가 킬 먹으면 너무 껄끄럽거든요. 예. 아이고. 아니 이거 포탑이 나가요? 저 이 차이 돈 차이 텔 이제 쓰고 내가 차고 아까 타워 녹아줘. 예 제대로 물질 못했어. 가로 이번에 한번 타워 이거 헤나한테 먹이려고 한 건데 예. 아 도망갈 수 있겠죠? 시간 걸리겠대요? 네. 네, 애니랑 어떻게 쪼이고 싶은데 이거 빨리 해야지 이거 처형돼! 스트레스 아 이거 이거 처형 나오나요? 네넥톤은 조금 단단하죠? 예. 네. 좀 많이 단단할 수도 있어요. 저 두 명이? 아니야 이거 얘는 조금 단단해서 예. 역으로 안했죠? 모건은 혼자 이쪽은 딜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위치 파견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이스가 왔으면 노려볼만 했는데 아 그쵸 T1이 인원 배치 잘한 거죠.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레넥톤을 보내고 뭔지 네. 결국 아니 누군가 파밍은 못할 거야. 그러면 탑라인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보통이거든요. 아니 예. 이게 그래서 돈 차이가 근데 너무 끝도 없이 벌어지는 이제 돈 차이가 순식간에 예.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우스가 위에서 밀어주고 있어요. 그렇죠. 결국에 미드도 뚫릴 수밖에 없고 예. 아니 바텀 먹기까지 한번 더 박습니다. 이거 타워! 퍼! 이게 오케이브리온이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게 그럼 드래곤은 쿨하게 버리고 버리면서 딴 데 조금이라도 밀어봐야죠. 근데 엄티를 봤거든요? 보고 있거든요? 아니, 뭐 제리까지 오면 위험한데요? 예. 이거 아래 욕먹히고 위에도 엄티 딱! 예, 그래서 한 코네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리고 역으로 쪼여야죠. 예, 이거 다 크거 먹는 예. 겁니까? 아, 지금 뒤가 아예 막히면은 예. 이거 세 명 다 잡아버리겠다? 이게 퇴로가 막혀버리면 앞에 아래쪽에 있어요.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살 사람은 일단 예. 일단 빠지고 예 에포트라도 살아야 돼. 이게 어떻게든 좀 리신이 숨어 있다가 스틸가 근데 또 이번에 애니 그러면 또 헬프 버리, 가능한가요? 버릴 사람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네. 헬프 제우스 쪽에서 레넥톤이라도 네.
그리고 아래쪽 제우스를 렌트를 안 꺼내 났잖아요. 제우스를 3대1 4대1 제우스 넘어가다 조금 잡았어요. 오래 걸리고 일단 빠지면 네. 일단 빠져야 돼요. 일단 몇 명 다녀요. 바로 나와 있거든요. 일단은 빠져야 되는데 네. 그리고 구명현 씨가 찌릿찌릿하면서 갑니다. 그리고 아 뭐가 또 뭐가 와 이게 추격이 구명현 씨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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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제압 킬이었는데요. 그 상황 또 바로까지 장착한 돈이면 돈이 좀 이상하긴 해요. 아, 자 마지막 우리 정우라도 근데 점멸했다가 진짜 이게 진짜 와. 아니 그 정화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. 그렇죠. 뭐 의미가 없어요. 맞습니다. 저 페이커 어찌 다섯 개인데 아니 다 1500개 아니 기세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번에 막기가 일단 라인 클리어도 그렇고 이게 지금 딜도 그렇고 마동 미니언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그렇죠. 지금 양갈래 들어옵니다. 지금 뭐 제릭 궁극기도 있고 뭐 레네크 궁극기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원딜이 없습니다. 원딜이 뒤에 뭔가 미니언 정리를 해야 되는 느낌. 제우스 위치 뭐예요? 제우스 위치 같은 팀인 척하는 팀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아 이제는 헤나가 나와도 이거 나가기 무섭겠는데요. 시원 경기력 살벌해요. 맞습니다. 22분 때 경기 마무리 때 페이크 경기 빨라요. 예. 좀 때리고 싶긴 한데 뭐가 고마요시가 쏴야 되는데 7대 아, 아 한계가 모자란답니다. 한계가 아, 그리고 너 잡아 또 잡아 거의 맞았고 얘까지 미드 가볼래? 미드 거의 끝날만 할 듯. 마크 없다 그냥 걸어도 돼. 애니플 공 조심. 애니플만 조심하고 리 근데 그냥 박치기 해줄 생각함? 어 그냥 뭐 박하면 될 듯. 어 일단 뭐... 타 일단 타 이석 한번 줄게 저한테. 바텀 업체기부터 걸게. 어 미드 내가 바텀 웨이브로 쓰면 좋을 듯. 바텀 웨이브 이번에 그냥 다이브 하도 돼. 아 박아줄게. 타게 오케이 볼래? 애니 풀 때 해도 돼. 파워 깨져. 앞에 볼게. 아 더블킬 안 되나 이거? 아 안 돼. 아 어시. 네. 자 포스트 게임 자 데이터로 정리해 봅니다. 두 번째 세트입니다. 실제로.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킬이 엄청 많이 나오거나 뭐 데미지를 엄청 많이 넣을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었는데 그만큼 좀 일방적이긴 했어요. 타워 10대요. 네. 아. 근데 그래도 골드 그래프가 진짜 케이브리온이 초반에 잘 고군분투를 해줬거든요. 근데 진짜 도전 하나로 그렇게 게임이 확 넘어가는 게 예. 와, 너무 타이트하네요. 나는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수를 좀 많이 준 것 예. 같습니다. 한 13, 14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버티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22분 58초. 23분도 안 된 20초 초반에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. 이렇게 자 팀.